KB국민카드가 지난해 4월 야심차게 시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중고차 안전결제 서비스인데요. 1년이 넘게 준비해서 내놨지만 불과 10개월도 안 돼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이게 무슨 서비스길래 1년도 안 돼서 종료가 됐습니까? 네, 이 중고차 안전결제 서비스는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를 할 때 국민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한 서비스였는데요. 결제 대금을 예치해주는 에스크로 서비스나 또 소득 공제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간편한 결제 서비스를 지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카드의 호기로운 도전은 지난 18일자 공지를 통해서 중고차 안전결제 서비스의 종료를 알리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네, 나름 야심차게 준비를 했을 텐데 왜 종료를 한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국민카드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부진했다면서 구체적인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국민카드의 중고차 안전결제 서비스는 지난 2020년 2월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1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서 국민카드는 지난 2021년 4월 말에 중고차 안전결제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서비스가 출시된 지 불과 10개월도 안 돼서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국민카드는 이번 서비스 종료를 교훈 삼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